8년 고지형, 2년 더 고지형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정말 삼박자가 고루 갖춘 일석삼조의 혜택을 385 유병자 초경증 보험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고지사항이 없고 내가 10년 동안 8년 동안 입원 수술 없고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없는 건강보험 할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이 너무 많아서 어디 회사로 할지 고민이신가요? 네, 회사마다 뭐 385, 3텐텐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 헷갈리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저 보호망이 비교 들어갑니다. 자, 건강체도 10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9년 3개월 전에 여기 보시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하고 20일 입원했습니다. 건강고지 할인형 가입이 가능할까요? DB는 가장 저렴한 8년 고지형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왜냐? 가장 맥시멈, 가장 높은 고지사항이 8년이니까 타산은 10년입니다. 자, 9년 3개월 전에 추간판으로 20일 수술했는데요. 8년만 고지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만 고지사항인데 타사 10년 고지형보다도 보험료가 더럽게 싸다. 정말 더럽게 저렴하다.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DB 손보는 저 보호망처럼 아주 쿨합니다. 타사는 9년, 10년까지 병력을 본다면 DB손보는 8년 이후에는 묻고 따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저 보호망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부담보 승인이 있을까요? 내가 6개월 전에 대장 용종, 3년 전에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건강고지 할인형을 가입하고 싶은데 부담보가 있을까요? 부담보 조건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타산은 다 부담보 승인 다 불가해요. 다 거절이에요. 타산 예외질환이 없으니까. 하지만 DB나 KB나 삼성은 가능하다. 예외질환이 있으니까. 두 번째, 부담보로 승인 후에 무사고 할인이 될까요? 할인. 자, 일단은 타산은 다 탈락이고 시사지단 탈락이고 삼성화재는 가입이 아예 불가해요. 하지만 KB 손해보험과 DB 손해보험은 처음에 뭐 325나 335, 355로 가입했다가 1년마다 무사고 시에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우 저렴하게. 이게 매우 큰 장점이란 거죠. 자, 부담보 승인 후에 무사고 할인이 되나요? 잠깐, just a moment. 일단은 무사고 할인 조건 비교해 보셨나요? DB는 입원 수술만 없으면 모두 다 무사고 할인이 돼요. 하지만 K사는 입원 수술이 있다 할지라도 3대 진단이나 입원 수술까지 없어야 돼요. 하지만 DB는 입원 수술만 없으면 그냥 무사고 할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운드 3예요. 내열과 허혈성 납입 면제. 어느 회사로 가입할지 마음이 결정됐어요. 납입 조건은 당연히 건강체니까 내열과 허혈성이겠죠. 자, DB손보는 암뿐만 아니고 뇌질환, 심장질환, 거기다가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까지 수술했어도 납입 면제가 가능해요. K사는 안 되고요. 타사도 암만 되고 거의 뇌질환, 심장질환은 안 되고 가장 보장받기 힘든 내추럴과 급성심근 경색시에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2대 질환 납입 면제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40세까지 가입하시면 내외가 허혈성 진단 시에 K사처럼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41세부터는 내외가 허혈성 수두지에도 납입 면제가 되는 반면에 K사는 뇌졸중 급성, 물론 뇌졸중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저 보호망이 20년 동안 보험업계 일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받은 사람 딱 한 명 맞습니다. 그렇게 몇만 건 몇십만 건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심근경색 걸린 사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내외가 허혈성 납입 면제 가능한가요? DB손해보험은 가능해요. DB손보는 허혈성 심장질환 약 106만 명, 타사는 심근경색 약 13만 명이에요. 이 두 중에 아무래도 거의 10배 차이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납입 면제보다 허혈성 진단 시 약 106만 명이 진단을 받고 있는 협심증 허혈성 심장질환 시에 납입 면제 받는 그런 DB손보가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DB손해보험요, 뇌혈관 심장질환도 약 124만 명이 진단받고 있는데요. 타사는 뇌졸중으로 82만 명. 뇌졸중으로 납입 면제 받는 것보다 약 보면은 40만 명, 42만 명이 더 많은 뇌혈관 질환으로 납입 면제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타사처럼 심근경색이나 혹은 뇌졸중으로 납입 면제 난 싫어. 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106만 명의 허혈성 심장 질환, 124만 명의 뇌혈관 질환 받고 납입 면제 받는 DB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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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저렴해요. 원래 보장 한도가 좋고 납입 면제가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면 결국에는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험료가 더 비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해. 네, 보장, 납입 면제, 거기다가 보험료까지 저렴하면 일석삼조, 금상첨화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고지 할인형은 DB손보가 제일 좋다. 자, 봐보세요. 보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K사의 10년 고지형이나 SOAZ의 78,000원보다 8년 고지형, 2년 더 고지형이 짧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수수비의 최강자 DB손보가 여러가지 정말 삼박자가 고루 갖춘 일석삼조 혜택을 DB손보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MG, 우리 젊은층이 가장 사랑한 건강고지, 보험료 속 시원하게 타사랑 비교해도 안 내심, 그냥 3대 진단비는 그냥 끝판왕이에요. DB가 그냥 바로 끝판왕이기 때문에 가성비 대체 불가, 비교 불가다. 자, 수술비 1호종 암, 허혈성, 말해 뭐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보험료 꼼꼼히 15 한 장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을 가입하잖아요. DB가 유병자, 간편, 385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보험금도 잘 나오고 보험료도 가장 저렴하고 첫 번째도 보험료, 두 번째도 보험료, 세 번째도 보험료, 네 번째도 가성비. 네, 그래서 그냥 게임은 끝이다. 자, 건강체도 예외질환이 탑재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불임이나 유산, 부비동염, 급성기관지염, 폐렴, 편도, 후두염, 치수염, 치아, 치아교정, 치해, 치질, 충수염, 수두 등 6년에서 8년 건강고지시 입원 수술 평가 예외질환이 약 51개, 몇 개요? 51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이 간단하게 오늘은 DB를 부각시켜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뭐 DB손보에 제가 뇌물받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요즘에 DB손보가 그전부터 그랬지만 그냥 보험료가 쩔어요. 보험료가 쩔기 때문에 그냥 가성비 대체 불가다, 비교 불가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바보! 또 한 번